저기 아이템, 저기 집주인 아이템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아이템 건들지 마요, 아이템. 예, 매너, 매너 하세요, 매너. 우리 여기 지금 오늘만 자는 거고, 내일부터 여기서 근처에서 집 지을 거니까, 다들 편한 데서 누워서 주무시고요. 아침에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템 건들지 말고. 나무는 쓰세요. 나무 다 쓰세요, 나무. 그리고 아, 새벽에 밤 늦게까지 도박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순찰할 거예요. 도박하지 말고, 빨리빨리 잘, 술 많이 먹지 말고. 나무 어? 밖에 나가지 말고, 죽어도 책임 안 짐. 아이고. 채팅창에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집주인이 꼼꼼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안 훔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비워놨네. 싹 다 비워놨네요, 집주인님이. 우리가 안 턴다고 했는데. 다 우리가 훔쳐간 거예요. 아, 우리가 벌써 훔쳤어요? 다 뺏겠죠, 뭐. 정말이요? 리퍼 티켓 없으신가?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건 다 뺐어요. 훔쳐도 될 것만 남겼어요. 아, 중요한 거 다 뺐다고요? 아, 그래요? 밖에 치킨 났어요. 밖에 치킨 났어요? 치킨 좀 먹죠? 치킨, 여기 배고프신 분들 치킨 왔답니다. 치킨 드세요. 먹을 거 없으신 분들 여기 앞에 모닥불에. 밥 먹으러 오세요. 저기 다이슨님 멋있는 저기 다이슨님 멋있는 저기 멋있는 부금 하나만 깔아주세요. 멋있는 부금 하나만 깔아주세요. 좋다. 분위기 뭐 나쁘지 않네. 남자들밖에 없지만. 윌드맨님 아까 봤는데 거기 저기나. 자, 먹을 거 구하실 분. 저희는 관리를 이렇게 할게요. 그냥 지원자를 받을게요. 먹을 거, 뭐, 사냥, 이렇게 해서. 지금 아침이거든요? 일어나! 야, 깨워! 일어나! 일어나. 부금을 좀 틀어줘야 되나? 다이슨님한테 맡기고 싶은데. 일어나! 벌써 왜, 아침이다! 일어나! 아, 이거 다 일어났네, 벌써. 아, 이거. 일어나!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지? 자, 일단은 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세요. 일단은, 저기, 자원 채취조, 광물, 나무 채취하실 분들, 이쪽으로. 저쪽으로, 세코니 쪽으로 서세요. 난 자원이랑 광물 채취하고 싶다, 나무랑, 이런 거. 양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랑 적대적인 고등학교. 아, 그래요? 몇 명이나 돼요? 그냥 가서 털어버리면 안 됨?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면? 그러면 털고 시작합시다. 다 나와 그냥. 저 앞에 적대적인 관계 처리하고 시작하죠. 세코님의 오랜 수건을 풀어드립시다. 우리도 보답을 해야 하잖아. 저 온다 저기에 온다. 저 앞에! 아, 우리 팀이야? 온디네! 뭐야. 아니잖아. 일단은 세코님이랑 앞장서서 잡으러 갈게요. 다 나오세요. 세코님이 안내해주세요. 저희가 다 같이 몰려가서 잡죠? 저거요? 저 큰거? 일단 지금 야, 아 C4를 찾아서 밑에 집 문 따서 우리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야, 그냥 우리 인원수로 밀어붙여. 야, 도끼질해 그냥. 도끼질 분들은 길을 외우세요. 20명씩 20명씩 도끼질하면 금방 문 부셔질 것 같은데. 나무 문 정도는 다 부셔 그냥. 문으로 부셔. 여기야 부셔. 여기. 야, 내꺼버려! 부셔! 망치질! 다 망치질! 망치질 하세요! 한 점을 망치질! 나도 망치질! 저, 털어버려!
우리가 당했던 일이네 이거. 어저께 집 만들었던데. 우리가 진짜 부셔지? 나도 같이 줘야지. 진짜 부셔져 이거? 아까 보니까 나무는 부셔지더라고 금방. 자, 2인 1조로 두 명이 한 곳을 타격해야 됩니다. 각각 타격하면 소용이 없어. 2인 1조로 옆에 있는 사람 거 같이 때려주세요. 네. 부셔졌어. 어디 부셔졌어? 여기 가운데 입장. 가운데 부셔졌어. 가운데 입장. 가운데 부셔졌습니다. 입장. 들어가. 털어. 털어. 여기입니다. 여기 안에 부실해. 안에 문. 자, 부금은 꺼주세요. 울리니까 헷갈려서. 다이스님. 아무도 없는데 여기. 진짜 적대적 관계 맞아? 무섭다 좀 무서워. 개 무서워. 야, 여기 뭐 쇠도 아니네. 야, 금방 털겠네. 안 부셔지는데 이거? 부셔지나? 자, 여기 두 분. 여기 문이네. 여기 문이고. 여기도 문이고. 자, 한점 타격이 중요합니다. 한점 타격. 혼자서 치시는 분들 있어요. 소용없이. 자, 부셔지는 것 같은데? 부셔지는 것 같은데? 자, 문을 타격하세요. 문을. 됐다! 부셔졌다! 왼쪽 입장! 부셔졌다! 야, 털어! 있어! 템 있어요! 침낭 부셔, 침낭 부셔서. 침낭도 부셔져? 침낭 부시래, 침낭. 침낭 부셔졌다! 침낭 부셔졌다! 침낭도 부서지는 거야. 이거 뭐야? 완전 무서워. 이 게임 뭐야? 만들어봤자 다 소용없잖아. 저 갇혔어요. 갇혔다. 아, 갇혔다. 누가 갇혔어? 문. 빨리 문 부서, 문 부서. 어? 뭐야? 닫았어. 누가 닫았어? 동생이 올린 건가? 갇혔어. 새콤님? 거 아니야 이거? 침낭 있어요, 침낭. 자, 각자 침낭 찾아서 부기 꼬 계세요. 같이 3인 1조로 침낭이랑 부활할 수 있는 거 다 부시고. 여기 우리 집 해도 되겠는데 근데? 문만 다 부기고 우리 문으로 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어? 뭔데요? 반대편에 엄청 큰 건물 가보죠. 반대편에 큰 건물. 아, 반대편에 큰 건물이 있어요? 아, 저 다른데. 나 다 털, 침낭 다 털었어요! 부셔. 자,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이거 누구야, 이거? 그만 털어, 그만. 뭘 갖고 나오는 거야? 이거 뭘 갖고 나오는 거야? 낙탈전에! 메뚜기 대체 우리가. 큰 것 다 욕심쟁이 같으려고. 어? 그 갖고 되겠어? 더 갖고 든가. 용신 보따리째로. 아, 여기구나.
오기 완전 큰데? 나 하루 있다. 하루 있다. 어? 아니 싸우는데? 뭐래는 거야? 다 어디 갔어 우리? 우리 다 어디 갔어? 우리 분들 다 죽은 거야? 안에 들어갔나 저쪽에? 어디서 총이 쏘는데? 어디 부서요 어디? 우리 다 어디 갔어? 누가 총 쏜다? 요 안에 있어 요 안에 요 안에 여기 안에. 여기구나 여기 뒤쪽에. 어딨어 누가 저기 누가 저기야? 옥상에 저기 있대요 옥상에. 왼쪽 옥상. 아니 우리 조건님 죽으셨는데 조건님 죽었다고? 어이구 집주인 죽었네. 어 뭐야? 트레탄! 뭐야? 트레탄! 뭐야? 풍 죽었어요. 풍이 죽었어요. 풍이. 뭐야? 수류탄이야? 수류탄이 있어? 수다 그래 뭔 소리가 했네. 수류탄 있네. 일단은 우린 여기 저장을 해놔서 여기서 저장한 데서 부활하긴 하는데 근처 총소리 난다. 이분 뭐야? 누구야 너? 누구세요? 문에 껴있어. 도둑이야? 야 지뎃에 걸렸네. 와일드맨? 누구? Who are you? 문지기야? 아, 노 김치. 아, 오케이. 아, 깜짝 놀랐잖아. 문에 껴 있어. 문지기구나. 아, 문지기 하신 거예요. 어! 저 뭐야? 문 닫아. 문지기 님, 문 닫으세요. 밖에 화살 뭐야, 저거? 주인이 없어. 통역사님, 나가 보세요. 통역사님. 족장이 죽을 순 없잖아요. 아, 나가 보세요. 괜찮아? 오케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화살 어디서 날라온 거야? 아이. 와일드맨님, 굿. 우리 권총이 없어, 총이 없어. 저 죽여. 아군인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급하게 왔어. 완전 요새네. 요새 쩐다 진짜. 봐봐 연락커 게다가 감시탑까지 만들었어 개처럼. 쟤네 봐봐 보고 배워야 돼. 배울 건 배워야 돼. 감시탑도 있죠 저기. 감시탑에 집 크기도 되게 높아요. 천장이 굉장히 높네. 문명이 발달했어. 왼쪽 무기 지금 권총 들고 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거든 우리. 저 레이저가 우리 편 레이저 총 그건가 보다. 권총에 달리는 레이저 그쵸? 저쪽 왼쪽에 우리 팀 빨개 벗은 분들이 있고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옥상 쏜다. 후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어때요 안에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 총도 사람 두 명밖에 없고 저기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안 돼요. 집주인이 없어서 보니까 한 3명? 3명? 총알이 많을까 지네가? 일단 후퇴할게요. 일단 후퇴 집으로 가요. 집으로 우리가 권총을 한 자루씩만 들고 가도 무조건 잡아. 무조건 이겨. 3명밖에 없으면
외교관을 보내서 후전하자고. 어, 여기 계시, 마침 계시네. 기영이님! 네? 아닙니다. 가져와.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안 돼. 기영이님한테 너무 안 쳐서야. 지금 가봤자 하이 하기도 전에 죽어요. 지금 장거리에서. 다들 어디 갔어? 다들 죽은 거야? 다 어디 갔어? 그 많다. 20명이 어디 간 거야? 4명밖에 안 남은 거야? 헐. 전멸당했네. 일단 모여서 우리가 우리 거 파밍해가지고 어차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파밍 속도로 제압해서 권총을 해야겠네. 대패했다, 대패했어. 아. 그니까 오버였다니까. 저것만 잡고 갔어야 되는데 큰 건물 있다고 가서 도끼질 하는 게 화근이었어. 이게 리더의 부족입니다. 사실 내가 리더도 아니야. 지네들끼리 알아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 사람들 20명이 넘어서 저는 막 얘기하고 있으면 지네들끼리 가서 막 도끼질하고 그랬어. 전혀 컨트롤이 안 돼. 어? 일단은 권총 정도만 파밍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쳐들어가는 거지, 밤에. 세코님! 오셨다, 어디 갔어? 세코님 괜찮으세요? 템은! 근데 설계도는 다 있거든요. 설계도는 다 있으니까. 제작은 다, 재료만 있으면 제작은 다 해요. 야, 우리 다 재료도 다 틀린 거예요? 재료도 다 없는 거야, 우리? 재료님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재료 담당! 재료 담당도 전투에 참가한 건 아니겠지? 재료 담당! 재료. 시간에 빨리 파밍이나 하러 갑시다. 저기 야, 다른 데 다 바치고. 뭔 소리야? 아. 파밍합시다. 파밍이에요. 네, 다 같이 파밍하죠. 다시 금방 모으니까 파밍해서. 권총 한 대로씩만 들고 가면 우리가 다 저기 털 수 있어. 파밍합니다. 모두 다 파밍. 다 파밍이요. 돌! 돌이 제일 중요해. 돌, 철! 야. 아니, 양키 6명 있는데. 네. 지금, 그랬거든. 6명? 3명이라며. 갑자기 또 6명이야.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귀. 우리한테 올 것 같. 네? 3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6명 됐죠. 설마 귀하하신 분 있는 거 아니죠? 이것도 누구야? 나와서 이거? 팬 먹는 애들이 6명 있었어요. 이거 누구야? 나와서 팬 먹는 애들이 6명. 네. 어? 죽었어! 그 뭐야, 아이온. 저기야, 저기라고! 아이온 뭐야? 야, 씨! 누가. 어디 큰 사람이 바이한테 죽었어! 아, 나 가시 또 질리네. 이런 걸 바로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합지졸. 내부에 적이 있다. 스파이가 있었죠. 우리는 세코님까지 막장으로 만들었어.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곳에 오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 석양이 지는 우리 집 거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편하게 사냥은 멀리까지 나갔다 오면 되지. 거기서 지내는 건데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그곳에서. 네, 헛소리 그만하고 파밍이나 하죠. 파밍 하면 돼. 금방 합니다 파밍은.